다윗 찬양대가 서면은 오늘은 어떤 퍼포먼스로 어떤 경험을 돌릴까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걸 도전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인데 이렇게 도전하는 모습 정말 청년, 진정한 청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응답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정하겠습니다.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면서 너무도 궁금했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싶었지만 물어봤다가 선생님이 대답 못할까봐 질문하지 못했었어요. 만약에 학생이 질문했는데 대답을 못하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체면 구겨지는 일입니까? 제가 그렇게 배려가 깊은 아이였습니다. 그랬었는데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는데 과연 인간이 그걸 따먹을지 몰랐을까요? 아셨겠죠. 아셨다면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나 학생이 이런 질문을 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성경이나 열심히 하고 구글번호 받으시겠습니까? 쉬운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뻔히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알면서도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죠. 근데 그렇다면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면서 먹지마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고양이 책임이기도 하지만 생선을 먹은 고양이 책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주인의 잘못이기도 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인간의 죄의 책임, 죄의 결과의 책임이 하나님께도 있다는 그런 잘못된 결과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인간에게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 그것이 성경의 기본 전제입니다. 바울도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우리의 능력으로는 선을 행할 능력이 아예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을 능력이 우리에겐 전혀 없고 오직 우리 밖에서 오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나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다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누가 믿었다고 합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믿었다고 합니다. 이방인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 아 이게 맞구나 내가 믿어야겠다 결단을 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누가 작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생을 주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인간 측의 능력이 아니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예정으로서 우리가 구원받다는 것이죠. 자, 우리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예수님을 믿은 것, 그것이 우리의 결단 때문입니까? 아, 한번 교회 나가봐야지. 한번 인생 제대로 살아봐야겠다. 들으면서, 나 그럼 예수님 믿어야지. 내 결단으로 믿고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독교인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자신의 결단으로 기독교에 입문한 것이라 생각한다면, 죄송하지만 그분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진정한 구원을 맛보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기독교와 타 종교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바로 여기 있죠. 타 종교는 어떻습니까? 나의 선행이나 철학이나 명상, 지식, 나의 능력으로 선을 이루려고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절대 그건 불가능하다. 인간은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은혜를 받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들을 잘 알고 계시겠죠?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것, 그것은 자신의 선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예정입니까? 우리에게 선을 택할 자유가 있습니까? 인간은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선악과를 하나님이 만들었을 때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는 건 당연한 수순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선악과, 정확하게 얘기하면 선악과가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죠. 줄여서 선악과라고 하겠습니다. 이 선악과라는 것은 참 중요한 신학적 테마입니다. 오늘 설교 시간에 그걸 다 깊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단순하게 신학적 답변을 드린다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이죠. 자유의지가 뭡니까?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를 갖는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지 순종하지 않을지를 결정할 수 있는 의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질문할 수 있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자유의신을 주셨는가? 차라리 그걸 안 줬으면은 하와가 따먹지 않고, 그럼 우리 지금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자유롭게 다닐 것 아닙니까? 죽음을 맛보지 않고 에덴 동산에 살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를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나에 대해서 단순히 답변한다면 이 대답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기계로서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할 대상으로서 인간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강압적인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 사랑에 의한 자발적인 순종이 있어야만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있는 것이죠. 선악과가 없다면 인간이 내가 순종할 것인가 순종하지 않을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기본이 없다면 그것은 기계적인 순종입니다. 기계적으로만 따라갈 뿐이죠. 하지만 내 순종할 것인가 순종하지 않을 것인가의 기로에 서서 하나님 내가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자발적으로 나갈 때 그게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고자 하십니다. 사랑의 관계. 그래서 인격신이라 그러죠. 타 종교는 어떻습니까? 사랑의 종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혹시 절에서 오신 분 계십니까? 부처님 사랑합니다라는 표현 하나요? 요즘 간간이 있는 것 같더라고, 인터넷 치니까. 근데 부처님을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죠.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거죠. 삼신할머니 사랑합니다, 아이를 낳게 해주세요, 이럽니까? 그 다른 종교의 신과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인과 응보적의 관계입니다. 잘못하면 벌을 받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한다면 복을 준다는 그런 기계론적인 신인 것이죠. 하지만 기독교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과 응보의 그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 관계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시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욥기는 이것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잘 아시다시피 욥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의인이죠. 욥기 1장 1절에서 그렇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온전한 의인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까닭없이 고난을 당해요. 처참히 고난을 당하는 중에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를 불쌍히 여기면서 그를 위해서 조언을 하죠. 어떻게 합니까? 너가 지금 징계를 당하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냐? 너가 죄를 지었을 것이다. 너가 죄를 지었을 거니까 그러니까 벌을 받는 거지. 그러니까 빨리 돌이켜서 이 재앙에서 벗어나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말이 맞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재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하실 때도 있고 뭐 벌을 내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욥의 경우는 그렇지 않죠. 욥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욥이 계속 변론을 하면서 나는 죄가 없다, 죄가 없다는데 우리의 입장에서 욥이 어떻게 죄가 없다 그러게 이렇게 교만한 경우가 어디 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욥의 기본 전제가 뭡니까? 그는 온전하고 의롭다는 거예요.
욥기의 그 설정 자체가 욥은 온전하고 죄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욥기는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인데 욥이 죄인이다라고 얘기해 버린다면 의인이 받는 까닭없는 고난이라는 욥기의 주제를 완전히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죄도 없는 의로운 욥에게 왜 재앙을 허락하십니까? 욥기 읽었는데 이게 참 어렵죠. 이 땅을 살아가는 욥은 알지 못했지만 그 욥기의 그 욥이 당하는 그 일의 배후에는 천상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탄이 하나님을 격동하는 것이죠. 자, 1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지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자, 하나님 보시기에 욥은 자랑하고 싶었던 의인인 것이에요. 사탄에게 너가 욥을 주위에서 봤느냐? 욥 같은 사람 없다.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탄이 10절에 대답하죠. 우리 읽습니다. 10절 시작.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예, 그 뒤에까지 있는데 예, 여기까지 보면은 일단 자 하나님께서 욥을 보아라 이렇게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냐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탄이 얘기할 때 그것은 욥이 하나님께 하는 이게 잘 경외하는 까닭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소유물을 보호해주기 때문입니다. 주고 받는 거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라는 거죠. 인과응보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 그래? 너는 그렇게 생각하냐? 그렇다면 한번 그의 소유물을 뺏어가 봐라 라고 하나님이 허락을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자 이젠 그 사단이 그 욥에게 고난을 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욥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갑작스럽고 힘겨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억울할 수도 있죠. 왜 나한테 이런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이 누구한테 걸려 있는 거예요? 욥 그 한 사람에게 걸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그 사단과의 싸움 내기를 욥 한 사람한테 걸어놓고 내가 욥 너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가 이기고 내가 지는 거예요. 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로서 욥이 선택된 것이라는 것이죠. 올림픽 선수가 그 나라를 대표하여서 승리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이겨내서 그 게임에 나가듯이 욥도 지금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는 지금 경주에 있는 셈입니다. 그 싸움에서 승패를 결정짓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것이죠. 선악과를 앞에 들고 순종할 것이냐 순종하지 않을 것이냐라는 그 기로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처럼 욥도 지금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이 고난을 당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할 것인가 원망할 것인가 아니면 이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을 것인가라는 이 선택의 기로에 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으로부터 시험이 오기 시작하죠. 스바 사람이 와서 칼로 그 재물을 빼앗고 종들을 쳐 죽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사람과 재물들을 불태워버리고 또 태풍이 불어와서 그의 자녀들의 생명까지 앗아가버립니다. 자, 욥에게 이런 고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뭘 하고 계셨을까요? 하늘에서 욥을 바라보면서 너가 넘어지면 안 된다. 얼마나 주목해서 보셨겠습니까? 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얼마나 세심히 살펴보지 않았겠습니까? 1차전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1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예, 누가 이겼습니까? 욥이 넘어지지 않은 거예요. 사탄이 케이옵에 당한 것입니다. 자, 1차전의 결과는 그렇게 됐는데 그러자 그 사탄이 이제 재대결을 요청하는 것이죠. 그의 사와 살과 뼈도 치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도 허락을 해주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욥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러자 욥의 몸에 이제 종기가 나고 악창이 나고 피부병이 생기는 것이죠. 정말로 비참한 지경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제 아내가 그 상황을 보고 2장 9절에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2장 9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아내를 잘 만나야겠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내가 보기에도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가려운 종기 기와장으로 긁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당신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느냐, 차라리 하고 죽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그 욥은 어떻게 결말을 짓습니까?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뿌듯하셨을까요? 하나님과 사탄의 대결 속에서 네가 욥을 주위에서 보았느냐? 사탄이 아유 그거야 욥이 욥한테 이렇게 해주니까 그렇죠 얘기했는데 결국은 누가 이긴 거예요? 누가 맞은 거예요? 하나님이 맞았다는 거예요. 그걸 증명해 준 게 욥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3장부터 좀 더 치열하게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진행되는데 일단 그 여기까지 볼 때 우리가 욥기의 주된 주제가 뭔지 알겠죠? 뭡니까? 바로 욥기의 목적은 뭐냐면 욥 한 사람의 반응에 하나님은 천상의 결투를 내걸으신 거고 욥이 바르게 응답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이 이 재앙을 당하여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보십니다. 어떤 응답을 보이는지 주목하여 보십니다.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주어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는 기계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악과를 주신 까닭, 우리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게 한 까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자발적인 순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으로 반응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물론 당시에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듯이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성공했죠. 그리고 그의 뒤를 따르는 우리 또한 지금 승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 말씀을 지키는 것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자발적인 사랑으로서 우리가 고백한다면 바로 우리가 그 상황들이 바로 하나님께 사랑의 응답, 자발적인 응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응답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데 이 사랑의 응답은 감정적인 것이보다는 의지적인 것이 강합니다. 즉 순종이라는 것이죠. 순종.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무슨 말씀인지 좀 어렵죠.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은 말씀으로서 그 존재 양태를 가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삶의 작은 일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기치 못한 사랑이라는 글을 쓴 브랜드 커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그 책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분은 바람결을 타고 속삭이시기도 하시고 좋은 친구의 웃음을 통해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아기가 아플 때, 결혼에 실패했을 때, 친구가 죽었을 때도 하나님의 목소리는 우리를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소한 많은 일들을 통해 말을 걸어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실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말에 반응을 해야죠. 응답을 해야죠. 그래야 이제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죠. 한 오랫동안 연애를 한 자매가 있었어요. 한 남성과. 그런데 오랫동안 연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헤어지기를 결심했습니다. 그 까닭이 뭔지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문자를 해도 답장이 안 오고 전화를 해도 받질 않고 그러다가 이제 한 2주 정도 있다가 나 어디 갔다 왔어 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인 것이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제 응답이 없는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맺히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자, 헤어질 이유가 되나요? 어떠세요? 이 그 반응, 내가 말을 했을 때 반응이 필요하죠. 내가 말을 했는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래서 멀뚱히 보고 있다면 나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책임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responsibility입니다. 발음은 지금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 책임이라는 단어는 responsibility인데 이 단어는 respond라는 단어와 ability라는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즉 책임이라는 단어는 반응하다, 응답하다, 대답하다라는 respond와 능력이라는 할 수 있다는 그런 ability 합쳐진 건데 즉
책임이라는 단어를 뜻을 해석한다면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응답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뭐 그 농어촌 선교 갔다 오신 분들은 그렇게 뭐 가라는 마음의 부담을 가시는 분도 있을 테고, 뭐 무엇을 하라는 부르심도 있을 테고, 삶의 아픔이나 기쁨이나 모든 순간 하나하나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죄책감으로 다가올 때, 어떤 선한 양심이 나를 찔러올 때 거기에서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농어촌 선교를 지원한 다양한 동기들이 있습니다. 뭐 전도할 기회만을 기다려 오신 분들도 있고요. 영상을 보고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신청하신 분도 있고, 어떤 친구는 여자친구가 가자니까 그냥 따라온 친구도 있습니다. 주변에 동료를 바꿔서 신청하신 분들도 있고, 여건상 가지는 못하지만 그 기도로서 함께 하시고 간식으로도 함께 하시고 또 헌금으로도 함께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동참하셨습니다. 부르심은 다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통로는 다 다릅니다. 하지만 동일한 것은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 이 감동, 이 그 주어진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반응, 응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응답을 하시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런 믿음의 응답을 통해서, 사랑의 응답을 통해서 사탄을 이기고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의 응답을 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어려움이나 기쁨이나 곤란한 일이나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보실 때, 바른 사랑의 응답을 했을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흐뭇한 미소를 지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참으로 내가 하나님을 미소짓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 기뻐하시는 반응을 하며 살기 원합니다. 결단하며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